날쓴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개혁자는 젊은 왕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은 믿음이 좋았고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훼파되고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깊숙이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사라졌던 그 땅의 그 말씀을 이제 보수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서기관에게 이 힐기야는 그것을 드렸고 그것을 요시아 왕에게 드림을 말미암아서 요시아는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게 그 요시아의 시대의 개혁의 이제 물꼬가 트이게 된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죠. 신앙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애타게 사모하는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복을 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선지자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 제사장들이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역사상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죠, 직책상.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택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게 하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선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멈춰버렸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을 하지 않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는 그런 선지자와 그런 사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직분은 끊겨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언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인간적인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수년, 20년, 심지어는 30년, 40년, 중세시대는 천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천년 동안에 수많은 신부와 수많은 교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마틴 루터도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먼지 풀풀 났던 그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천년이 루터를 통해서 무너져버렸듯이 이 요시아 시대 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가짜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힐기야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뺏어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말씀이 다시 흥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게 뭐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끊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든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흥황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대언자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작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다른 보편적인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3장 4장에서 쭉 지금 그 밑에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독교를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직장과 심지어 자기의 먹을 것도 위협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기초적인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때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은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밥과 우리의 어떤 직장의 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이지만, 이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저버리는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냥 핑계를 대고 마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바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안 바빴겠냐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침에 나가서 농사를 해야 되죠. 밤에 와서는 아내가 아이들 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겨울에 겨울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불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손수 그 채소를 길러서 반찬을 만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돈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누가 반찬을 샀겠습니까? 이 모든 걸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손수해야만 나오는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는 바쁘고 이 당시는 좀 그래도 한가롭고 지금은 바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바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를 우리한테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지금이 가장 번거롭다. 지금이 가장 바쁘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게 되므로 이 우리 마음 속에 지금의 삶이 가장 바쁘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신앙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을 정당성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내가 눈꽃 뜰 수 없이 그렇게 번거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변호를 받아내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이 존스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바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쁜 사람 10년 전에도 바빴다니까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 바쁜 건 진짜 바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시간을 안 내는 겁니다. 만약에 낸다 그러면 바쁜 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의 육체적인 일을 전개시키고 확대시키기 때문에 끝없이 바빠지는 것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을 꺼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열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바쁘다고 하는 경우가 90%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갤 수 없을까요? 다 쪼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쪼갤 수 있어요. 단 10분만 만나다가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의 덕목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주님께서 하시라는 이 덕목들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3장 4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4장에서 너희들 절대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장 4장이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3장 4장은 시편 95편을 이용해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3장 4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한번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로 9절까지 시편 95편 7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2쪽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이쪽 시편 95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이사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왜 시편 기자가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리면 진짜 강팍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날선검으로 사람을 후려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칼에 맞아 무릎 꿇고 쓰러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 칼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방패로 그 칼을 막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칼도 아닙니다. 뭉툭한 칼도 아니에요. 날이 서 있는 검입니다. 그 검을 갖다 대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복하고 깨어져 버리든지 그 말씀을 대항해서 내가 덤비든지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죠. 왜냐 그러면 이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강팍해졌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강팍하게 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들이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편 95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 히브리서 4장을 와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를 또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 생각과 틀릴지라도 너가 일생을 살아가는 너의 인생의 철학과 틀릴지라도 그 말씀에 너가 굴복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보다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냐? 천년 전 사람입니다. 천년. 히브리서 저자와 다윗은 천년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다윗은 자기 당시에 쓰는 시를 쓴 게 아니고 다윗보다 400년 전 사건, 출애굽 사건을 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95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지금 히브리 독자가 보기에 1400에서 15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약 2000년의 기간이 있죠. 신약이 완성된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의 사건입니다. 3500년의 사건을 지금도 이 정대용 목사가 오늘 있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66권이 쓰여졌고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약 15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붙들고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처음에 쓰여진 말씀이나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나 불협화음이 없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다른 책과는 어떻게 다르느냐? 가끔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사람들이 그렇게 왜 어렵진 않아요. 때로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은 성경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신앙서적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책들은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그거 무슨 단어 하나 설명하려고 그 단어를 이해하려면 머리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외에는 구원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쉬운 사람에게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없이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쉬운 사람은 그 쉬운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은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더 어려운 책이 더 깊을 수도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1 더하기 1보다 룻도 나오는 게 훨씬 더 어렵지요. 1 더하기 1보다 미적분하기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1 더하기 1보다 미적분하기 더 깊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기가 별로 어렵지 않고 신앙서적은 별로 읽기가 어렵지 않고 정말 어려운 서적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서적들이 더 깊을 수도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서적이 나를 더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서적들이 그래서 나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서적에서 나온 그런 인생의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일반 서적의 차이를 말하겠습니다. 일반 서적은요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저자가 일평생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분야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반짬 설쳐가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일평생의 땀과 에너지가 소비가 돼 자기 인생에 걸쳐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 아이 하나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액이 모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책들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천재적이라 그러면 그 천재적인 사람이 일평생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그 작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의 책은 이 세상에서 연구하고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의 책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한 사람 머릿속에 뚝 집어넣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들의 노력의 산물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논리와 하늘에서 하는 그 어떤 뭡니까? 신학적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상상과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직접 가져와서 왜 그랬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 본 적 없으니까 직접 가져와서 우리 뇌 속에 심어준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동받는가 하며 어떤 사람 그 성경에 등을 돌리고 불신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은 하늘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지나 3000년 전에 쓰여지나 4000년 전에 쓰여지나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변화가 온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4장을 그대로 주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뭡니까? 성경은 누가 개인이 사사롭게 터득하고 깨우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개인이 풀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요, 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십계명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뭡니까? 그 당시의 상황의 결과물이다라고 성경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와 고대 근동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물론 저자들은 받았겠죠. 저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저자에게,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그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즉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천재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깨우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 이 말입니다.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자유주의적 사람들은 뭐랍니까? 성경도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가지게끔. 그래서 그 당시에 예굽의 영향도 공부. 왜 당시에 예굽의 영향을 공부할까요? 왜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주변 근동의 역사와 배경을 공부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격하는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가 슬슬 떨어지고 상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화가 아니라 성경의 상대화. 그리고 딱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은 인간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사회 상황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면 두 세대, 세대 후에는 여러분 후손들은 성경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베드로가 사사로 쓰지 않았다 그러고 왜 베드로가 성령이 성령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과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하나씩 들어가는 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고 하듯이 어두운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마음을 꽉 채울 때까지 그것을 주의하여 공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둡고 침침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그 양심에 빛이 들어가서 그 양심을 다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러냐? 거듭난 상태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썼습니다. 바로 앞에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을 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거듭난 것, 너희의 중생하는 것, 더 나가서 너가 천국 갈려 그러면 이 땅에서 착한이라고 이 땅에서 남 보필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한이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쌀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는 독특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씨. 이 씨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양심과 머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썩지 아니하는 씨, 즉 죽어버리지 아니하는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번 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곧이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줄기를 낼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많이 말씀의 자리에 있었는데 왜 저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거꾸로도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가 있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썩지 아니하는 씨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군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군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극단적인 말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받는 것은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기도와 찬송과 봉사 모든 것도 우리의 구원과 연관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오직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너 양심 깊숙이 들어가서, 근데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둔탁하게 쌓여 있습니까? 내가 30년, 40년, 5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칼같이 날카로워서 쑥 들어가는 거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둔탁하면요,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칼처럼 여러분에 쑥 들어갈 때 괴롭죠. 제가 어릴 때 엄지발가락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가 병원에 가게 됐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 의사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마취를 거의 안 하고 발톱을 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툭 하는 게. 그래서 그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소리를 제가 질렀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저보고 왜 이렇게 엄살이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이 터졌어요. 어릴 때, 중학생 1학년인가 초등학교가 그 어린아이 욕이 터졌어요. 근데 마취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의사의 결과 나는 회복됐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을 작업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욕이 또 터져요.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펴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에 섬찔섬찔함을 느낄 거예요. 그걸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25절에 밑줄 을 한번 그어보면 좋습니다. 여기는 23절과 25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의 양심에 들어가고 너희의 마음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세세토록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세토록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자녀, 내 손자, 내 증손자한테 줄줄이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심겨진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이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의 지성을 통해서 영혼에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영혼은 세세토록 영원히 변치 않는 삶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꽂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꽂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설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하느냐. 저는 설교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너무 목회자를 높이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대언했듯이 저도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라. 그럼 너희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음에 천국 갔는데 심판대 앞에서 정대원 앞으로 나와라. 네. 그럼 아마 우리 주님께서 노트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너 이거 틀리게 설명했다.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이렇게 틀리게 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막았다. 그렇게 심판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탁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정대호 나와라. 예. 여기 수많은 사람이 너 설교 듣고 구원받았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사역 하나하나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잘났고 제가 정말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두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구원을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야 됩니까? 우리 천국 가는 티켓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툭 하늘나라 갈 때 그 들어가는 그 학력고사, 수능, 시험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애지중지 공부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란 뜻입니다. 이건 다른 모든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를 이 땅에다가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을 배우는데 진리와 상관없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알고 있어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알고 있어도 다 외워도 성경을 수십 독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항상 배운다고 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11, 12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나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가지고 검인데 제가 어느 영화 보니까 정말 일본도를 허구나 날이 서게 갈아놨어요. 그게 아마 옛날 영화였었는데 그 위에다가 주인공이 실루엣을 싹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루엣이 다 내려오면서 그 칼 위에서 싹 두들겨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웠으면, 얼마나 날이 서게 있으면 그 날성 검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검으로 무엇을 하느냐? 너의 폐부를 푹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푹 주시면은 어디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본성이 다 드러날 때까지.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 양복 입고 점잖이 앉아있으니까 다 점잖은 것 같죠. 하지만 다 불 꺼지면 다 무서운 사람 변하죠. 다 이상한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뭔가 문명인인 것처럼 내가 뭐 좀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 딱 갖다 대면 다 이걸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양심에 쿡 찔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으로 갑니까?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사고와 목적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언행의 이유! 그 하나님이 다 밝혀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옆 사람과 대화합니다. 대화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잘 꼬셔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이 사람을 움직여야지. 같이 대화할 때도 내 논리에 이 사람이 무릎 꿇게 해야지. 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아 너에게도 일리가 있구나. 너 말도 참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이겨먹고 말겠어. 이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토의하는데 그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울그락불그락해요. 예. 그러더니 제 이야기를 쭉 듣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아 목사님도 참 일리가 있겠네요. 일리가 있네요.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화난다고 하세요.
목사님 얼굴에 화나 있는데 뭘. 아니에요. 화 안 났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화 났는데요, 뭘. 그러니까, 예, 화 났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 이야기가 진짜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 일리가 없어 보입니다. 현대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남을 배려해주고 그러는 게 여러분 신사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드러냅니다. 네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다 이기심 덩어리야.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착하다는 소리, 도덕적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표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다 드러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다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면 죽어 썩어져 있는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의 귀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썩어있는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어요. 그리고 거긴 열대지방입니다. 곧바로 부패하죠.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커멓게 됐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 썩어있는 냄새나는 시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살아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더럽고 얼마나 더러운들 죽은 시체 나사로보다 더 더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냄새가 풀풀 나는 썩어 문드러진 인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 그러면 1866년 8월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우리나라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던 1866년 8월 27일 날 1866년 8월 27일 날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을 탑승했느냐? 중국에서 선교하려고 중국을 가봤더니 이미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중국에서 사역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왔는데 백수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말을 한 1년 정도 배웁니다. 조선말을. 조선말을 1년 정도 배우고 있을 때 그때 전월을 셔모노라는 그 무역상배입니다. 무역상배가 대동강을 타서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너가 좀 통역관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통역관의 친군으로 제너럴 셔먼을 탔습니다. 근데 당시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적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무역선에도 대포가 있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을 타고 그 속에 통역관으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데리고 이 배가 대동강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는 대원군인데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쇄국 정치하고 있는데 이 못된 먹은 제너럴 셔먼을 사건 대포를 뻥뻥 싸는 거예요. 뻥뻥. 그러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포를 빵 싼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우리랑 장사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 그 서양 사람들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도 화가 나고 거기 평양을 지키는 그 병졸들도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는데 마침 맞게 거기 모래섬에 딱 배가 정박해버렸네요. 오고 가고 하다가 모래섬에 딱 배가 정박을 하고 만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평양의 군졸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을 가득 세워서 기름 붙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떠내려 보내기 시작하다가 그 배에 제너럴 셔먼호 배에 이 불배가 딱 붙은 겁니다. 그 불이 활타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올 때 그때가 바로 9월달에 도망쳐 나옵니다. 9월달에 도망쳐 나올 9월 2일이었어요. 나올 때 거기에 있던 박춘권이라는 박춘권 씨가 병졸이었었는데 서양애들 올 때마다 칼로 찔렀어요. 올 때마다. 근데 그 박춘권이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인데 걔가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찔러라 그러는데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빨간 보자기에 쌓은 뭔 책을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받아가지고 대동강에다가 모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박준권이가. 그리고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토마스 선교사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충권 씨가. 그래가지고 대동강에 몰래 가요. 그래서 성경을 탁탁 털어서 한 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평양에 감사였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요즘 말하면 사또가 그 박충권이가 땅에 묻은 걸 뭔가 봤거든요. 빨간 주머니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뭘 묻었느냐라고 또 이 영문주사도 밤에 가가지고 성경을 탈탈 털어가지고 가져옵니다. 근데 영문주사는 성경을 딱 보더니 너무너무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또. 영문주사. 그 사람이 박영식 씨가 너무 성경을 좋아해요. 왜? 재질이 좋아요, 재질이. 성경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재질의 종이를 보면서 이 박영식이가 너무 성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갖고 왔어요. 거기에 성경. 그리고 그걸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발랐습니다. 집에다가. 얼마나 재질이 좋은지 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세계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에요. 다 바른 다음에 이 박영식이가 딱 누워 딱 하늘을 딱 보면 천장에 하나님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이구, 뭐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두려워? 안 볼래? 안 볼래? 하면서 옆으로 돌아놓으면 옆에 또 있어요. 어후, 왜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돌아도 있고, 오만천지 하나님 말씀이 막 이 영문주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요, 이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이가 평양 최초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놀랍죠? 박충권이는 최초로 안주교회라고, 평양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 지금은 영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급인데, 그렇게 평신도 성경을 전하는 영주가 돼요. 박충권이가. 토마스를 찔러 죽였던 사람이. 그 다음에 토마스를 찔러 죽였던 박충권의 조카, 이영택이는 은혜를 받고, 미국 선교사 밑에서 조수 역할을 하다가, 한글 성경 번역위원이 됩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때 그냥 중국에서 한국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책보자기에다가 성경책 두고 딱 죽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교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그 다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인천 재물포항에서 성경을 딱 들고 야, 이 흑암의 조선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하나님 복음을 당대에 전해야겠다 나왔는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딨냐? 알고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성교를 받지 않고 최초로 자생제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오직 조선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보편적인 민족과 우리 민족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밑에는 애굽이요. 위에는 뭡니까? 팔레스타인, 아니, 위에는 뭡니까? 블레셋, 그, 지금은 이집트, 이란, 이라크, 엄청난 그 마게도니아, 엄청난 뭡니까? 그 제국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마게도니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들이 요만한 이스라엘 주변을 꽉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란 그때 당시에 강대국과 더 무서운 애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요만한 한반도 주변에 꽉 차 있는데 오직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교회랑 다른 나라랑 틀려요. 우리 한국은 우리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한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작했고 우리 한국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경제로, 우리 민족은 도덕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사회 영향력으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와 이 세계를 섬기라고 우리 민족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이 동양에서 오직 크리스마스 세는 나라는, 크리스마스가 빨간 나라는 필리핀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필리핀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기독교 인구 1% 미만일 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민족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족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배척하고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어도 더 이상 성경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요상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1970년, 80년대 어땠습니까? 교회 가보면 아무런 프로그램과 아무런 게 없어요. 그때 배웠던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 찬송가 외에 가스펠에서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찬송가 외에는 맨날 손뼉 치고 부른 거 그거 두 개만 연속 불렀습니다. 때로는 북도 치고. 교회 주일학교 뭐 했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고등부 맨날 모이면 성경 읽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이 성경 여기 까맸거든요. 까맣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빨갰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하얀 종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시커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시면 마음이 하얘집니다. 뭐 이러면서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맨날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런 반면에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옛날에 한국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할 때처럼 순수하게 말씀에 무릎 꿇는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벌겨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벌겨벗겨짐을 당하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돌같이 딱딱한 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툭툭 떨어지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